네, 안녕하세요. 저 썸타다의 진 대표입니다. 김 팀장입니다. 인사 똑바로. 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우리 그 구해줘 중고차를 저 시작해서 몇 편을 좀 기획을 해봤는데 사실 좀 이렇게도 해보고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 그 구해줘 중고차의 앞으로 진행은요 일단 사연을 통해서 받을 거예요. 네, 사연 모으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지인들 상담도 많이 하고 고객 상담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속 얘기를 다 듣기는 사실 어려워요. 뭐 지인들이야 이렇게 아 내가 뭐가 있어서 이런 차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런 걸 다 오픈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연을 좀 받아서 사연을 토대로 이 좋은 중고차를 만들어주는 게 또 컨텐츠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또 네. 이게 사연 듣고 나랑도 비슷하다 저 차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 차 같이 또 알아보셔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단 첫 번째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이렇게 저희 대표번호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사연을 읽고 요 사연 괜찮다 하는 걸로 컨텐츠를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사연이 당첨되시면 또 저희가 이렇게 소소하게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또 우리가 사연을 읽어주는 예쁜 미녀의 게스트도 초대했습니다. 저희 주현 씨라고 초대하는 데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설득 연봉 협상 좀 크게 했죠. 네. 돈 많이 나가요. 아무튼 사연은 이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연 토대로 좋은 차량 한번 우리 김팀장님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썸타다 최주현입니다. 썸타다의 구해줘 중고차 사연 접수는 항상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새 아이의 아빠인 20대 중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큰 반면 놀고 싶은 생각도 많은 20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다둥이 아빠라 항상 허리끈을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더 줄여보고자 기존에 타던 차량은 정리하고 가성비 좋고 안전한 1,000만 원대 SUV를 타고 싶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 외에도 이전할 때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1,000만 원 중후반대로 금액을 맞추고 싶습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 가끔 차 안에 토하는 경우가 있어 직물 시트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외관상 나쁘지 않고 연비가 좋은 수입 디젤 차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차량으로 추천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구해드리겠습니다. 후방에 나와요? 네. 오케이. 왜 긴장해? 유튜버 옆에서. 자, 우리가 또 차를 정말 힘들게 찾았죠? 네. 힘들게 찾았습니다. 차를 딱 찾아서 내려왔는데 사연을 읽어보니까 재밌네요. 우리 저기 팀장님 지인이라 했나? 이게 지인 사연이긴 한데 구해줘 중고차가 많이 알려진 건 아니어서 지인분들 중에 차 구매하고 싶은데 사연이 있으면 보내봐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한 사연을 제가 자 일단 여기서 딱 느낌이 새 아이 아빠 20대 중반이 결혼을 엄청 빨리 했나 보다.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벌써 아이가 셋이에요? 힘이 좋아요. 자 20대 가정이 있고 자 아이가 셋이고 지금 혼자서 또 일을 하시나 보다. 네. 어우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그래요? 네.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안 받고 부부 둘이서 아이 셋을 키우려다 보니까 맞벌이 하시겠네. 맞벌이도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힘들겠다. 네, 진짜 있는 거에서 아끼고 아끼는데 지금 타는 차량이 HG 3.0 기름값이 많이 너무 드니까 이제 디젤 차를 타고 싶다. 국산 디젤 아니고 네. 수입 디젤로? 네.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렸나? 아이가 가끔씩 토를 해요. 아니 이게 제 동생도 상당히 어리거든요. 토는 잘 안 하는데 이 멀미? 친구가 운전을 되게 막 하나 봐요. 그 운전을 조심해야지. 직물 시트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1,000만 원대 수입 SUV. 네.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대 SUV를 골랐는데 왜 이 차량을 고르셨어요? 네, 사실 1,000만 원대 수입 SUV 중에서 폭스바겐을 따라오기가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BMW 라인업을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 X1인데 네. 연식 키로수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뭐 10년, 11년씩 이렇게 1,000만 원 네. 초반대 이렇게 나오고 키로수도 뭐 15만, 20만대 나오는 것 같고 벤츠는 사실은 없어요. 찾다 보니까 요 차량은 또 가격이 괜찮고 프로필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한 금액이 얼마짜리? 정확하게부터 설명해 주세요. 금액은 1,670만 원이고 할부를 좀 쓰더라도 괜찮은 차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1,67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후반 안에 다 끝나는 차량이죠. 그 차량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티구안 2.0 TDI R라인 차량이고, R라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 앞에 R 엠블럼이 있는데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티구안 차량이 워낙에 패밀리 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연 보내주신 지인분한테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데 좀 자세히 보시죠. 일단 폭스바겐 마크가 사실 20대들은 벤츠 BMW를 좋아하긴 하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입차예요. 그 차가 되게 깔끔하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국산차도 잘 나오지만 구형 국산차는 사실 외관이 그렇게 이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라이트도 뭐 전면 다 LED 라이트고, 그 다음에 차는 색상은 가장 인기 많은 블랙 색상입니다. 블랙 색상이고, 사실 가정이 있으면은 너무 튜닝카를 타긴 그런데 순정 휠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요런 미세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있는데 요런 미세 스크래치는 저희가 정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좀 내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애초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적인 부분에서 가족들을 태웠을 때 이 차가 나중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인 자체도 괜찮아서 쭉 깔끔하게 잘 보면 옆에서 봐도 그렇게 너무 뚱뚱한 느낌은 안 되거든요. 그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뒤에 트렁크는 사실 SUV치고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크기다. 그리고 카시트를 하고 이 정도의 그냥 짐은 적당히 실을 만한 정도다. 캠핑을 가지 않는 한 어디 이동수단으로 훌륭할 것 같아요. 연비는 상당히 좋고 반대쪽 휠 상태도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내가 아무리 중고차라 하더라도 차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이런 가장자리 부분은 좀 그렇겠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깔끔하게 상품화해 놓겠습니다. 옆으로 봐도 쭉 잘 나왔고 큰 장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단점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난하고 수입 디젤 차량, 연비 좋은 차량. 외관 설명 마치고 지금부터 내관 설명 보여드릴게요. 자, 폭스바겐 티구엔 차량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실내의 색상은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 이 가족들이 타기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뭐 사실 요 안에서 막 음료수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장난도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일 무난해요. 제일 무난한 게 실내 색상은 검정색. 그래서 예쁜 건 베이지 브라운이 되게 예쁜데요. 사실 그냥 검정색이 무난하게 타기엔 제일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이제 그 세 아이의 아빠고 가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HG 그랜저를 타시는데 넘어오시면 한 가지 딱 이런 부분이 느끼실 거예요. 연비 왜 이렇게 좋아? 아마 일주일에 그랜저는 뭐 1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이 친구는 5만 원만 넣으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SUV 모델이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좀 시야감도 좋고요. 이게 뭐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큰 풀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뒷좌석도 이제 폴딩도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차박이나 캠핑 즐기기에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의 실내 옵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진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실속형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아래쪽에 이제 에어컨 버튼도 들어갈 거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제 버튼식 들어가고, 이 전방의 센서 중요하죠. 여성분들 운전하시기에 참 좋은 옵션이고, 그 다음에 뭐 ISG, VEDC 이런 기능들 들어가고요. 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고 오토 홀드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그리고 차량에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 이렇게 썬루프 통해서 느끼실 수 있는, 자, 폭스바겐의 티구안 차량 오늘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새 아이의 아버지 를 위해서 이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 소개를 이 영상을 다 편집이 끝나면 이 영상을 바로 보여줄 거예요. 널 위해 준비했다. 널 위해. 안 사면 어떡해? 그
강매해야지. HG를 네. 그냥 갖고 오고 네. 이 차를 갖다 던져줘요. 이 차밖에 없어요. 이제 수원으로 이전하는 이유도요. 차량 이 확보, 매물 확보가 사실 좀 1순위였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오셔서 이 좋은 차량, 조금 더 동급심 저렴한 차량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용인이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애로사항이었었거든요. 넘어가면 제가 이제 도대체 실내에만 약 15,000대가량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차량 구해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은 또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죠? 간절해요. 땀 많이 흘리네. 너무 덥다 여기. 네. 아무튼 우리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계속 구해보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성타다 김팀장. 자, 진대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시고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